아니 뭐라고? 단돈 만 원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리얼?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항상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 월화수목금금금 토요일날 아침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 단돈 만원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고 정말 아쉽지만 단 2주 7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오늘 토요일서부터 다다음 주까지 2주 채 남지 않는 만원 행복으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저 보험왕이 만원 행복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문의가 폭주해서 오늘 저 보험왕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단돈 만원 행복.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인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60만원, 그리고 1인실 갔는데 TO가 다쳐서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한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2인실이나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하루 첫날부터 10만원씩 최대 30일 한도로 한 사고당, 한 질병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첫날부터 입원비 10만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모두가 모아서 만원, 커피값 두 잔값도 안 되는 만원으로 하루 첫날부터 입원시 10만원, 1인시에는 60만원. 또 거기다가요, 대상포진, 특히 여성분들 50대 같은 경우 대상포진으로 진단 많이 받잖아요. 대상포진 진단비 100만원 드릴게요. 이 모두가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만원 행복,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아, 내가 간병인 사용일당 아직까지 가입 안 했어. 보험료가 부담돼서, 시간이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간병인 사용일당도 하루 첫날부터 10만원 혹은 15만원 같이 플러스 알파로 넣으면 2만원대 중후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병력 있으신 분들도 335나 355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표준체와 유병자 똑같이 보장한도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험료는 좀 더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돈 만원에 7월 31일까지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 2주간만 한정 한시 판매로 되다 보니까 만원의 행복, 커피값 두 잔값도 안 내기 때문에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 보험왕 7월 31일까지 판매가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의 한 줄 평은요, 이 모든 게 단돈 만원.